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. 모유가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정작 아기 엄마들의 모유 수유율은 낮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국내 모유 수유 실천율입니다. 2009년 이후 30%에 머물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100명 중 66명의 아이들이 모유를 못 먹는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? 엄마들은 모유가 아기에게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먹이지 않는 걸까요? 우리나라에서 모유 수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? 출산 후 대부분의 산모들이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. 실제 산모라고 한 후 산후조리원 측에 상담을 요청, 모유 수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계속 물이 좀 안 오신다고 생각해요. 저도 애들 3개월 딱 끊어버렸어요. 말려버렸는데, 딴 데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초유만 영향이 있는데, 계속 먹이는 거는 그렇게 영향은 없고, 근데 이제 비율값 좀 아끼려고 이제 좀 선생님이 똑똑하니까 이제 야무지니까 저 있는데 뭐하러 비율값을 중요하게 좀 먹이는 거지. 작은 데는 작은 일이 없고요. 무슨 단가가 안 나죠. 비율 같은 거 좀 그런 것도 없고, 그냥 치료는 진짜 밖에 한 명, 분유를 또, 지금 시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가르치러 만나도 콜이 와요, 저희한테. 아, 유승민 선생님 지금, 거기 뭐, 가르치러 만나고 계시네. 그 친구 그러니까 나 데려와서 필요하실 때 바로 가도 돼요. 다 특정 회사의 분유들을 진열해놓고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. 또 다른 산후조리원. 이번에는 산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수유하셨다는 거 어려우셨어요? 네, 저는 오늘 많이 안 먹어서 오전 분유로 먹고 엄마 모유 나오면 갖다 주면 중간에 수유 시간이 세 번 있어요. 모유 수유 시간이. 그때 가르쳐주세요. 빨려주세요. 이거 참고 모유 중이나 분유 중이나? 네, 근데 그건 다 수업부터 엄마가 모유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저녁에 그냥 이걸 먹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었으니까 애기들이 이제 똑같은 걸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분유를 가까이 갖다버리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먹었으니까 이걸 주세요 라고 샘플로 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나갈 때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여기 나갈 때 여기 갈 때 그냥 저거 이제 분유를 주는 거죠? 네, 네. 그래서 분유를 주기도 하고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산모들이 찾는다는 상담실입니다. 출산한 지 3주가 된 박지현 씨도 모유 수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. 엄마의 젖을 물리려고 할 때마다 아기는 울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엄마의 젖을 먹기 싫어하는 아기,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입니다. 신생아실 선생님들이랑 먹을 때는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얘가 혹시 그런 기억이 조금 더 있으면 있어요. 있어요? 네, 신생 조리원에서. 그랬구나. 그러면 이게 울면 이게 데리고 가셔서 분유 이제 줬구나. 주셨어요. 그랬구나. 그 다시 저한테 오면 울어요. 그랬구나. 네.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분유 수유를 했던 아기는 어느새 엄마 젖보다 쉽게 빨리는 우유병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. 그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 겁니다. 우유병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는 상황. 엄마는 수유 자세를 잡고 다시 젖 물리기를 시도해봅니다. 하지만 우유병을 물 때와는 달리 아기는 싫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싫어. 아직은 이게 불편해. 아직은 이게 불편해. 응. 그럼 맘마 다시 먹자 하면서 응. 또 넣지 말고요. 넣지 말고. 넣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. 예. 네. 천천히. 그러면 아기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. 천천히. 예. 네. 예. 네. 빠네요. 그러면 좀 더 들어가고. 네. 이제 얘가 나한테 오면은 힘들다라는 걸 얘도 알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느꼈거든요. 그래가지고 설 힘들어가지고 그냥 분유 먹이고 그랬어요. 모유수유에서 처음 3일은 아이에게 첫 경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젖을 먹는 경험을 했는가 아니면 우유병으로 먹는가
그 첫 경험이 얘 아이한테는 뇌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. 그러면 아이는 선택을 나중에 하죠. 아이는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랑 젖 먹는 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엄마는 애를 데리고 젖을 먹이고 그럼 아이는 거기서 불편한 어떤 표현을 하거든요.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. 기술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 기술과 방법이 결국은 사회가 지금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시대가 된 거죠. 태어나서 막바로 엄마 젖을 물리면 아기가 그때부터 엄마 젖 빠는 거에 대해서 그 기억을 하고 엄마 젖 빠는 게 점점 더 성공하기 쉽다고 해요.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엄마 젖을 빨게 하는 것 자체도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단돼 있어요. 애가 태어나면 애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확인할 거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애기는 애기 방으로 가고 엄마는 엄마 방에 가서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애기가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게 돼 있거든요.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30분 내에 엄마 젖을 먹게 되는 이 그 상황이 제공이 되질 않아요. 첫 단초 잘못 끼어지거든요.